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. 제 상대는 바로 문재인 후보입니다. 문재인 후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뒤엎은 겁니다. 민중민주주의 세력들하고 이 대한민국을 뒤엎은 거 아닙니까?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대통령이 되려는데 이 우파 외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? 저는 그래서 제 상대는 문재인 후보다. 홍준표 후보는 제가 볼 땐 대통령에 관심이 없는 분이 보수의 지지율이 5%도 안 나오는 다른 정당을 제안할 게 아니고 보수의 95%를 점유하고 있는 우파 태극기 세력을 대안하지 자기가 선거를 제대로 치를 거 아닙니까?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? 2%밖에 안 되는 지지율을 다른 정당을 가지고